은정 자판기 돌려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고민견은요. 아, 개울룡에서 고민견으로는 처음 만나보는 견종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바로 2021년 기준 한국 반려인이 선호하는 견종 6위에 오른 FCI 9그룹 반려견 및 토이독 견종인 시추입니다. 시추? 네, 저희가 시추는 처음이더라고요. 그래요? 네. 자, 시추는요. 티벳에서 유래 중국 왕실에서 키우면서 발전한 견종으로요. 잘 짖지 않고 공격성도 낮아서 아주 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스탠리 코렌 교수 연구에 따르면 시추의 지능 순위는 70등이라고 네, 합니다. 70등이면 70등이면 네, 상위권은 아닌 것 같은데요. 뭐 하위권인데. 네. 근데 이게 지능이 낮다라기보다는 고집이 세고 훈련을 싫어해서 보호자 아래 반응을 잘 안 한다고 맞습니다, 한다고 하네요. 맞습니다. 네. 그냥 저도 그 시추를 키워봤잖아요. 네. 이제 구름다리를 건너갔습니다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독립생활을 하기 시작해요. 혼자 있으려고? 혼자 있으려고 막 그렇게 해요. 혼자 이렇게 고독한 생활을 턱 하더라고. 아, 애들이 그래요? 조용하고. 네. 시추가 훈련소에 찾아간 경우가 있습니까? 하... 1년에 한 번, 두 번. 근데 여기 왜 났어요? 그러게요.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? 오호.